빠져나갑니다. 그동안 동생을 자식처럼 생각했다며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온 박 씨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왜? 아, 아이고, 이게 좀 아점을 먹고 있습니다. 아점. 동생 박수동 씨의 출연료 48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영 박 씨에게 촬영을 이렇게까지 했군요. 내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횡령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해 생활비로 쓰고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동생 박수동 씨 개인 계좌에 있는 돈을 빼서 사용한 혐의 등은 죄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횡령 횟수의 절반에 못 미친 20억 원가량만 박 씨가 빼돌렸다고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박 씨에 대해 10년에 걸친 오랜 기간 범행으로 법인 회계를 뒤섞이게 했다면서 허위 직원에게 급여를 주는 방식 등으로 탈세하며 회사를 운영했지만 법정에서 끝까지 절세라고 주장하는 등 불법 정신이 우려스럽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박 씨에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친형과 함께 회사 돈을 빼돌리는 데 공모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 씨는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박수동 씨 측은 이번 결과를 두고 절반의 성공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용처가 불분명하다라는 이유만으로 만약 가족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뭐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지금 선고한 부분들은 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박수동 씨 측은 116억 원에 이르는 연예기획사 매출 대부분을 빼돌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 씨 측은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면서 이들이 빼돌린 금액에 대한 피해 회복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전승수입니다. 대법원 선고를 행사하며 30억 원대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넘겨진 전승수 씨에게 1심에서 2형을 내려줬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어제 오후 형사검사를 열고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씨에 대한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돈을 뜯어내기 위해 유명인에게 접근하고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주위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렸다고 기사했습니다. 이어 반성한다는 말이 진심일지 의심스럽다며 범행을 돌아보고 반성하길 바란다면서 양형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최근 낭비 논란을 일으켰던 우리는 정전철 사업과 관련해서 법원이 김정은 전 유민시장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전 시장이 정전철 사업 시행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이 되는 등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면서 214억 원의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경기 유민시는 시행사의 최소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정전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전철 이용객 수가 한국교통연구원 매출에 한참 미치지 못하면서 시행사의 거액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이용시가 2043년까지 지급해야 하는 기능만 무려 2조 원이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고속행정으로 혈세가 낭비됐다고 이정진전 이용시장 등을 상대로 2조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주민소송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020년 7월, 대법원은 이 사안이 주민소송 대상이 맞는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 단순한 여든 사기 환상 등급해 서울고법은 이전 시장 등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이 연계해 모두 214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전 시장이 수리했을 결과를 검토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사의 유리한 내용이 담긴 계약을 맺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협약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반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불리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조항도 두지 않아 중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정전철을 둘러싼 환경이 많이 바뀐 점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 자료를 사용해 수요를 산출한 과실 등이 인정됐습니다.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하고 10년이 지나서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며 이번 판결이 위로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시정을 운영해가는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10년 동안 시민들이 기다려왔던 위로가 되고 지난 2005년 주민소송이 도입된 이후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 투자사업 관련 사항이 소송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지자체장이 중대한 과실로 지역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임기 종료 후에도 주민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내 첫 글로벌 테마파크 춘천 레고랜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방문객 수를 두고 논란을 휩싸였습니다. 연간 방문객 200만 명을 기대했는데 최소 3분의 1도 미치지 못하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5월 어린이날 개장한 춘천 레고랜드. 개장 1년 만에 누적 방문객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시작을 좀 이야기하는데 시작할 수 있겠으나 한 150만, 뭐 200만 차례에서 저희가 보고 그러나 점차적으로 저희는 한 300만 명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연도별 방문객은 개장 첫해 65만 명, 그리고 지난해 63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국면이 완벽하게 해소된 지난해 방문객이 오히려 감소했고 애초 기대한 방문객은 한 분의 1도 미치지 못한 겁니다. 레고랜드 측은 개장 첫해 방문객 통계 자료는 교통량과 통신망 사용량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추산한 수치라며 실제 집계와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개장 1년 만인 지난해 5월 누적 방문객 100만 명 돌파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지속적인 투자로 방문객 수를 늘려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150만 명이 다녀간 화천 산천어 축제 등 문전 성시를 이룬 지역 겨울 축제와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표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 무엇보다 2천억 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됐지만 고용 창출과 지방 세수 등 지역에 미치는 상생 효과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막대한 세비가 투입됐고 그거에 가장 큰 주장을 했던 거는 지역 경제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였는데 지금은 관광객도 오지 않고 뭐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뭐 공개하지도 않고 파악도 되지 않는 뭐 그런 총체적인 좀 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5월이면 공식 개장 2주년을 맞는 춘천 레고랜드. 방문객 감소를 타개하고 기대에 부응할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홍석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25년 만에 1분의 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내각 부는 15일 지난해 1분의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GDP가 1.9%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한국의 지난해 GDP 성장률 1.4%보다 0.5%포인트 높은 것입니다. 한국이 일본의 경제성장률에 밀린 것은 외환위기 때였던 1998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내일 잘 먹어야 하는데. 내일 중요한 날인데. 변비, 오랫밤, 메이킹. 변비, 복부평만, 지격부진, 한물에 싹. 메이킹, 비우니까 시원하다. 육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킹. 중부를 중심으로 내리고 있는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비의 양은 내륙에 5에서 10mm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다만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기도 하겠는데요. 특히 제설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간에는 최고 15cm 이상의 폭설이 예보된 만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비와 눈은 밤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다만 비와 눈을 내리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하락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영상 7도로 어제에 비해서 10도 이상 낮아서 쌀쌀하겠는데요. 오늘 그 밖의 지역에서도 낮 기온이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떨어집니다. 대전 10도, 광주 11도, 대구 15도 보이겠는데요. 심한 온도 변화에 수용적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에서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퇴근길에는 도로가 얼어붙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해주셔야겠고요. 오늘 강풍특보가 내려진 서해안에도 전국에서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반짝 영하권 추위가 돌아오겠고요. 해외부터 기온은 다시 오르겠지만 전국적으로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라이브 오늘 순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인 이슈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져 전지적 올뉴 스타일러의 탄생 LG 스타일러 오브제 컬렉션 음주소 숙제에서 여성 808 소비장 웰링 충격 만족 필수 19년 연속 세례 소산 급탑 선수장 20단장과가 합격한 한명 특허법 여명 808 정말 좋아요 숙취에서 참 좋은 여명 천사 정말 좋아요 더피플라이프 웨딩 크루즈 여행 잔대 인생의 수많은 순간 더 커질 수 있도록 더 위로받을 수 있도록 사람을 연구한다 운동도 해야 되고 음식도 신경 써야 하고 이제 식후 혈당 회복은 나라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보다원 프리미엄 골드입니다. 가나바이 추출물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후 혈당 케어 이제 호 보다원 프리미엄 골드입니다. 책방에서 하루 종일 작업을 해야 되겠어요. 그럼 밥을 저기 다 집에서 먹어야 하니까 밥 먹는 게 참 귀찮아요. 그래도 일부러 밥을 안 먹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말렸어. 당뇨는 왜 그랬지? 당뇨는 나 먹었구나. 뭐 안 먹어. 마음을 담아 진관진 프리미엄 우리는 지적합니다
내 집 마련은 부모 도움 없인 불가능하다 믿는 세상을. 돈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빨라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시대를. GH가 지적합니다. GH와 함께 지분 정립합니다.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지분 정립형. 성실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갖는 세상. GH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함께합니다. 먹을 거로. 그래서 프로틴을 전부 다시 설계하다. 당과 칼로리는 줄이고 단백질과 식이섬유는 꽉 채우고. 프로틴의 소재 이지 프로틴. 아버지, 또 쓰러지셨어요? 아, 이거 좀 조심하시지. 병원에 혼자 계신가요? 내가 회사가 아닌데 갈 텐데. 아니, 혈흔도 아니고 엄마 그냥 간병을 하세요. 간병은? 아이, 괜찮다. 걱정마라. 세상에 괜찮은 간병은 없습니다. 라이나, 더 간편한 메디칼 간병보험으로 대비하세요. 큰 병이나 수술로 입원하면 간병인 비용을 정액 보장해드리고 심뇌혈관 질환 처리도 꼼꼼하게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지병이 있거나 큰 병을 앓았어도 간편 심사 통과시 가입 가능. 80세까지 가입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1670-2628 가입 후에 50%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고요. 기존 지역에 의지하고 새로 출발할 경우 인수보장, 보험료 인상, 보장식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디에 가도 역사가 보이는 거죠. 카메라 중재로 나아가고 싶어. 지금까지 정도. 우리가 함께한 경주는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가 기억할 완벽한 경주다리입니다. 2025 A석의 성공적인 뉴스를 위해 완벽한 경주로 함께해주세요. 경주 시작. 완벽한 경주야. 생각만으로 마음이 따뜻해 드는 경남에게 내 마음을 전해준다. 별다람도 고향 바람 부를 때 당신의 기부로 건강 경제는 더욱 활발해지고 주민복지는 더욱 성공해집니다. 기부로 나는 곳, 담내로 보이죠. 전남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기부. 곤란함도 불량사랑 주시죠. 난민기부 긴급구 모금에 동참해주세요.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혹독한 겨울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많은 난민 아이들이 살펴있고 태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따뜻한 거처와 담요, 긴급구호가 필요합니다. 지금 도와주세요. 폭풍에서 겨울 살아남은 난민들은 겨울로부터 또다시 생존을 위협합니다. 월 만원으로 이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1899-4010으로 전화주세요. 유엔 난민들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들고
그런 마음이 다 이해돼서 서로 화합하고 수용하는 마음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우란이고 한 가족이고 한 인프에서 살아가는 한 인프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서 갑진년이 갑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고령 농업인을 위해 농지를 이양하고 은퇴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원하는 농지 이양 은퇴 직불 사업을 2024년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65세 이상 79세 이하의 고령 농업인을 위한 농지를 이양하는 경우 농지 매도 대금 이외에 1헥타르당 매월 50만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추가로 지원합니다.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이후의 삶을 두텁게 지원하는 농지 이양 은퇴 직불 사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실내에 있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책상 아래로 피한 후 머리를 보호하고 진동이 멈추면 밖으로 대피하세요. 엘리베이터에서 지진을 느꼈다면 모든 실내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여객선에서 내린 후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하세요. 운전 중에 지진을 느꼈다면 비상등을 켜고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운 후 열쇠는 차량 내부에 두고 밖으로 대피하세요. 불시에 마주하게 되는 지진 올바로 알아야 곧바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숨도 못 잤는데 단숨에 피로가 풀리는 아이러니. 엄마 아빠보다 더 엄마 아빠 같은. 아, 이러니 아이를 키우나 봅니다. 지역구의 원희룡 전 장관을 공천하는 등 안철수 의원과 전희경 전 대통령실 비서관, 이수정 교수 등을 포함한 추가 당 공천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서초울로 지역구를 옮긴 홍익표 원내대표를 포함해 고민정 의원, 낙동강 벨트에는 김도관 의원 등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전략 공천 지역은 오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의사협회가 지역별 절개대회를 개최하는 오늘 권국우협의 회장이 공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공의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설득에 나섰지만 의대생들도 동맹투합 투표를 밝혔습니다. 축구대표팀 홍익수 감독의 거취 여부를 결정할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시안컵 4강 전 선수들의 다툼으로 손흥민 선수가 손가락을 다쳤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유강인 선수는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쿠팡이 취업 제한을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언론은 시청률이 제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쿠팡은 허위 주장이라면서 문제를 제기한 변호사를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부산과 형제국으로 불리던 쿠바가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쿠바는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와 수교를 거절해왔는데 이번 쿠바와의 외교관계 수립으로 우리와 수교를 맺지 않은 국가는 유엔 회원국 중 7위의 한 곳으로 줄었습니다. 뉴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용기 내어 세상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That risk in a time of a war that those nuclear power plants will effectively become nuclear bombs. Greenpeace is here conducting research here in the Chernobyl exclusion zone. Greenpeace is dedicated to try and stop the next nuclear disaster. I will do whatever it takes to stop Arctic oil drilling from happening. 우리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그린피스는 지금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We will do whatever we can
그린피스의 용기 있는 환경보호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금 그린피스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우리에겐 용기가 됩니다. 지금 1644-1384로 전화주세요. 당신이 사랑해, 당신이 추억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반드시 지켜줘야 합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그린피스. 추운 겨울에도 늘 안심입니다. 걷는 것이 즐거워지는 순간 언제나 나를 지켜주는 에어백에 나를 맡기다. 에어러블 벨트. 어? 혹시 스케쳐스 워크와? 짜잔! 저도 장만했죠. 바쁜 일터에서도 스케쳐스 워크화가 있어 정말 든든해요. 하루 종일 쾌적하고 어디서도 미끄러울 걱정 없으니까요. 당신의 편안한 일터를 위해 스케쳐스 워크화. 인공병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게 문제죠. 겉은 붓고 속으론 염증이 깊어지고 이럴 때 이가탄이 필요합니다. 이가탄 튼 이가탄. 인공병엔 이가탄. 타이어뱅크 적립 33주년 3천만 명 돌파. 타이어 3플러스의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벤츠가 따라온다. 다양한 경품이 와르르.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36개 지역구와 인천, 전북 등 어제 면접이 이뤄진 55개 지역구의 국민의힘 단수 추천 후보자가 공개됐습니다.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도전장을 던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름을 올렸고, 이 경기 의정부 각 공천을 신청한 전희경 전 대통령실 비서관은 이 용산 참모 출신 가운데 처음으로 단수 후보에 포함됐습니다. 이 박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수정 경기대 교수 등 여당이 탈환을 노리는 수원벨트 5개 지역구 가운데 3개 지역구도 단수 추천 지역구로 발표됐습니다. 안철수, 윤상현, 배준영 등 수도권 현역 의원도 각각 자신의 지역구에 단수 공천됐습니다. 공관위는 시스템 공천 원칙과 함께 본선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굉장히 훌륭한 분들도 많이 오셨고 우리 당 지지율이 높은데 후보 여론조사에서 마이너스 나온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공천 진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전에 3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죠? 네, 민주당은 서울 서초 홍익표 원내대표, 광진을 고민정 최고위원 등 단수 공천 후보 10명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부산 사하갑 최인호, 경남 김해갑 김홍철, 김해을 김정호, 양산을 김두관 의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잇따라 중진을 차출하며 영남권 격전지로 떠오르는 낙동강 벨트 후보를 일찌감치 확정하며 치열한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논란의 소지가 없는 그런 지역들부터 저희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 호남 지역은 기본적으로 경선이 원칙입니다.
오후엔 경선 없이 당차원 단수 후보를 지정하는 전략공천 심사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현역 의원 불출마 등의 이유로 전략 지역구로 지정된 18곳 가운데 일부 지역의 공천 유무하기 드러나는 건데요. 개파 갈등 뇌관으로 떠오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서울 중성동갑 공천 여부도 논의될 전망인데 최종 결정은 미뤄질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일 인적 쇄신을 강조하며 일부에서 조정식 사무총장 등 친명 중진 용태론이 거론되는 가운데 현역 의원 평가 결과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컷오프 가능성이 큰 하위 20%에 대한 개별 통보가 이번 주로 예정된 가운데 제3지대로의 탈당 등 이탈 가능성을 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제3지대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개혁신당은 이르면 이번 주 공관위를 구성한다는 계획이죠? 네, 어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을 영입하며 현역 의원 5인 체제를 구축한 개혁신당 선관위 1분기 경상보조금으로 6억 원가량을 배분받게 됐습니다. 현역 의원이 4명이었다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수준의 보조금에 그쳤겠지만 양 의원 합류로 보조금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겁니다. 공관위 구성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늦어도 19일까지라고 시한을 못 박은 가운데 외부 인사 영입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제3지대 공천 칼자루를 쥘 공관위원장으로는 당사자의 국민의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카드가 계속 거론됩니다.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오전에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을 열며 정치 행보를 본격화했습니다. 부산에서 창당 계획을 밝히고 어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에 이어 오늘 오후엔 국립 대전현충원을 방문하는데 조 전 장관은 신당의 인재영입 위원장을 직접 맡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홍렬입니다. 네, 전공의 협의회 회장이 공개적으로 병원을 그만두겠다고 밝히면서 이른바 줄사직으로 이어질지 파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의대생들은 동맹휴학 투표에 돌입해서 사실상 단체행동 절차에 들어갔고 정부는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할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설득하고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은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전공의 협의회 회장이 사직서 내겠다고 밝혔고 의대생들이 휴학 투표에 나서는 등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하는 박단 정봉희역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병원을 떠난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오는 20일 사직서를 낼 예정이라면서 수련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 달 동안 근무한 뒤 다음 달 중순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은 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는데 정부가 개별로 사직서를 낸다 해도 사전에 공모했다면 집단행동으로 간주한다고 경고한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공의 단체 수장이 사직 의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나머지 전공의들에게까지 파장이 미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달 말 새로 근무하게 되는 인턴들도 병원과의 계약을 거부하려는 움직임도 있어서 진료 대란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의대생 단체는 동맹 휴학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찬성이 많으면 집단 휴학에 들어가겠다는 건데 이미 한림의대 4학년 학생들은 만장일치로 휴학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오늘 전국에서 궐기대회를 진행하고 집단 행동에 대해 찬반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공의들의 사직이 이어질지 우려되는데 오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뭔가요? 네, 중앙수습본부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설득에 나섰습니다. 우선 전공의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도록 근무 시간을 개선하고 지도 전문의를 확대 배치할 방침인데 이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의견을 대폭 수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조만간 전공의와 병원계 등이 참여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공의 전담 권익보호 창구를 3월부터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 협의회장의 사직서 의사표명에 대해 필수 의료 현장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여준다며 정부의 대책을 믿고 뜻을 바꿔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 내부에서 이른바 집단 사직 움직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 결과 가짜뉴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가짜뉴스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라며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런 주장에 동요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 움직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교육당국과 함께 학생들이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도록 설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사협회가 집단행동 찬반 투표를 예고한 데 대해서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거듭
클린스만 호의 아시안컵 성과를 평가하는 전력 강화 위원회를 조금 전 개최했습니다. 아시안컵 4강 탈락 뒤 비판 여론이 거세진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거취 문제가 쟁점인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양시창 기자. 네, 축구협회입니다. 네, 전력 강화 위원회 조금 전 시작됐죠? 이거 다 먹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전력강화위원회가 소집돼서 조금 전이고 오전 11시부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밀러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 여러 명이 나오며 미국 자체